SEO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네. 댓글 달아주시고 네. 나 이거 꼭 써야지 될 것 같다. 아. 필요성 어필 확실히 해주시는 분께 대표님께 써 한 분 추첨하셔서 또 한 박스 보내주세요. 한 명 말고 제가 뭐 100분 하겠습니다. 아 그거는 조금 너무 많아요? 50분 하겠습니다. 50분 네 비싸요. 아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그 정도 뭐 네 제가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10분? 자 오늘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렙 대표님 이주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네 가을 하니까 뭔가 좀 어때요 기분이? 네. 기분이요? 가을이 하면 이제 환절기가 이제 다가오니까 네. 아. 이제 아무래도 여성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민감한 그렇죠. 시기가 오시죠. 맞아요. 이제. 환절기 오니까 네. 피부가 그렇게 건조해서 맞아요, 따갑기도 맞아요. 하고 물로만 세수를 해서 그런가? 바로 스킨을 바르지 않으면 뭔가 갈라질 듯한 이런 피부의 느낌들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님을 특별히 찾아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대로 오셨어요. 솔루션을 주실 것 같아요. 아, 네. 설렙이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일단은 페이셔 워터라는 네. 세안수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이제 제조의 이제 전성분은 전제 천연 유황 온천수로만 만들어진 거고요. 네. 이제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된 뭐 간단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제 실제 이제 저희 부친이 이제 오랫동안 온천 호텔을 하셨는데 네. 그 아토피 환자들이 이제 온천을 방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방문하는 이유가 단순히 이렇게 즐기러 오는 게 아니라 그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객들과 대화를 하다가 이 온천이 이제 실제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현재는 페이셔 워터라는 화장품으로 해서 이제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평소에 피부 관리도 좀 하세요? 지금 땀이 좀 나요. 내가 수돗물로 세수해도 충분한데 뭐하러 이걸 쓰지?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한번 써보고 오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부러 제가 너무 막 좋은 쪽으로 얘기하게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딱 중간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써보진 않았어요. 아 예. 네 이게 지금 후기를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이거를 대하나 뭐 이렇게 그렇게 담아가지고 네네. 그냥 이렇게 문지르면서 각질 제거를 하고 부들부들하다고 하는데 네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 이제는 현재는 이제 다 세안을 처음에 네. 이제 클렌징 하시고 다 하신 후에 네. 저희 제품만 이제 깨끗한 용기에 부으셔서 그래서? 네 그냥 평소에 이제 클렌징 하듯이 마사지 하듯이 이제 세안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세안은 저희가 한 1분 이내로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아. 세안을 부드럽게 이제 하시면 네. 이제 유황 저희 제품의 특징이 이제 물이 원래 이제 투명했던 게 약간 우윳빛으로 바뀌어요. 후회하면서 이제 각질이 좀 떨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때쯤에는 멈춰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닦지 마시고요. 네. 그냥 피부에 톡톡톡 두드려서 이제 흡수시켜주시고 그치. 이제 말려주신 다음에 기초 제품 바로 네, 이제 발라주시면 돼요. 내가 평소에 뭘 써도 고민이 안 되고 고민이 해결이 안 되고 네네. 건조함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바로 지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Say, see you. 국내 이렇게 페이셜 워터 제조하는 기업도 있나요? 지금 현재 국내는 저희가 최초. 네.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만큼 이제 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네. 점에서 어려우신가요? 일단 시장에 일단 이런 시장에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어려웠던 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샴푸인데 뭐 한방 샴푸다 네. 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아 이게 환방이 들어가서 좋은 샴푸구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샴푸는 다 아시니까 네. 근데 저희는 그 세안수다라는 거를 이제 이해도나 제품의 이해도가 없으셔서 네.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지? 뭐 언제 쓰는 거지? 뭐 몇 분 쓰는 거지? 뭐 얼마나 쓰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제품을 판매하거나 알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Say, see you. 애기한테 써도 되는 거죠? 신생아. 맞습니다. 인체 무해한 요인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는 저작은 인증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0.0에서 네. 0.75까지가 저자극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수돗물이 이제 말씀드린 수돗물이 보통 네. 0.05예요. 자극도가. 네네. 저자극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저희 제품은 0.03입니다. 수돗물보다도 아. 자극도가 많아요. 그러면 먹는 생수로 세수하면 되지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나? 이제 똑같은 원인, 아 정말 좋으신 얘기인데 네. 이 먹는 생수도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을 다 제거를 합니다. 네. 안정성 때문에 대부분을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 좋은 거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돗물보다는 먹는 생물이 안전성에서는 안전성은 높은 것 같아요. 네. 근데 효능성에서는 좀 떨어지고. 그렇지. 네, 저희 제품보다는.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씻는 전용으로 맞아. 좀 만든 거라고 그렇죠. 좀 보시면 되고. 뭔가 했을 때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좀 들어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후기는 제가 한번 정말 써보고. 아, 예. 대표님이 주신 걸로 제가 애기한테도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아. 저희 집에 좋습니다. 배송에 한 박스 오나요? 아,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요, 저도, 오늘 드리면 네. 내일 갈 거예요. 그래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육아맘들, 육아아빠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한번 후기를 또 SNS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홍보대단데? 네, 거의, 예. 제품만 계속 얘기해서 너무 좋네요. 내일이 이긴다. Say, see you. 고발은 안 되나요? 아, 굉장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내장량이 훈훈한가? 너무 좋은 포인트시고요. 유황의 물은 고갈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른 데에서 이제 물이 계속 들어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화산지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황이 생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저희 나라는 화산지대로 우리나라는 네. 화산지대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갈됩니다. 고갈되고요. 네. 점점점 함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량을 굉장히 한정짓습니다. 일단 유황에 또 물이 마를 때까지 끊임없이 네. 사업을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뭐 100년이 될 수 있습니다. Say, see you.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자, 대표님, 이 페이셜 워터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점점 넓혀가실 계획인데 네. 앞으로 향후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설레벨? 저희는 일단은 이제 시작은 이제 화장품 제조 판매 회사로 네.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이제 저희 향후에 저희 목표는 화장품 제조에만 멈추진 않고요. 네. 아까 뭐 중간에 인터뷰 중에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하이드로세라피라는 치료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게 목표이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사업군은 현재 그 원료 판매 그리고 이제 식품 쪽 관련해서도 조금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는 이제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되겠다라는 게 저희의 포부고 목표. 와, 화장품 기업에서 시작하셔서 네. 의약 바이오 기업까지 성장하는 설렙의 모습을 우리 세이시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이시오의 공식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렙은 땡땡이다. 설렙은 희망이다. 희망이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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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시작 자체가 저희 모태가 이제 어쨌든 아기들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네. 이런 소중한 이제 생명, 네. 희망,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맞아. 만드는 제품이고 그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맞아. 고려해서 항상 제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네. 설렙은 네. 희망이다라는. 어떤 걸로도 치료가 안 되셨던 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 아, 충분히. 네. Say, see you. 아, 설레는 마음으로 인터뷰 시작했는데 이렇게 또 즐겁게 끝날 줄이야. 인터뷰 너무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더 얘기하고 싶어요. 다음번에 설레 우리 이준 대표님과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Say, see you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죠. 네, Say, see you. Say, see you.